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6월 19일 오전 11시를 넘었습니다. 드디어 미국과 한국 정부가 8월로 예정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한미 군사 훈련을 미북 대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연습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정례 한미연합훈련입니다. 방어적 성격을 갖고 있는 연합훈련입니다. 북한으로 쳐들어간다는 계획이 아닙니다. 이것이 중단된 것은 1990년에 이라크 전쟁이 났을 때 이후에 28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 발표를 하면서 한미 국방부는 긴밀한 공조를 거쳐 8월에 실시하려고 했던 방어적 성격의 UFG 을지 프리덤 가디언 약자입니다. UFG 연습의 모든 계획 활동을 유예하기로 했다. 서스펜드란 말입니다.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한미 간 계속 협의할 예정이다. 그 다음에 이와 유사한 다른 한미 군사 연습이 두 개가 있는데 키 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에 대해서는 아직 중단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그런데 중단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발표문에서 방어적 성격의 UFG 연습이란 말을 쓴 것이 눈에 띕니다. 방어적 연습 맞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북한에 대해서 도발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로보카티브, 도발적인 연습이니까 중단해야 된다. 그리고 돈이 많이 든다 하는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북한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 거냐? 북한은 지금까지 단계별 동시 행동 원칙을 강조해 왔습니다. 단계별로 비핵화를 하자. 그리고 동시에 하자. 미국이 이제 한국과 미국이 아주 중요한 양보를 하나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나올 거냐? 탄도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데 이건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더라도 이것은 한미동맹의 해체로 가는 첫 단추를 끼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역사는 오늘을 한미동맹 해체의 시작이 되는 기점으로 기록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이 한번 이 연기한 중단한 이 훈련을 재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 미국과 북한 사이에 비핵화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 회담을 하지 않는다. 이런 공식인데 이 회담이 얼마나 오래 계속될지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폼페오는 2020년까지 비핵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는데 그건 완전히 희망적 관측이고 북한은 절대로 핵을 완전히 폐기하지 않을 것이니까 이 회담을 질질 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근데 5년 동안 훈련을 하지 않는다. 5년 동안 한미 연합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한미 동맹의 사형선고 겁니다. 훈련을 하지 않는 군대는 트레이닝하지 않는 권투선수하고 똑같습니다. 트레이닝하지 않고 링 위에 오를 수 없듯이 군대는 훈련하지 않고 전장에 갈 수가 없습니다. 또 미국은 훈련되지 않는 부대는 전투에 투입하지 않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래되면 사실상 조한미군의 역할, 한미동맹의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한미동맹이 이루어지려면 상호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한국 정부에 사전에 통보도 하지 않고 협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평소에 이런 이야기를 내비친 걸로 봐서 사실은 이 군사훈련 조치에 대해서 속으로는 환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브레이크를 걸었어야 되는데 그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기정사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티스 국방장관이 바보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티스 국방장관은 싱가포르 회담 전에 여러 번그 회담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약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간단하게 주한미군의 핵심 문제인 이 훈련 문제, 플러스 한미동맹을,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싶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과 회담에서 주한미군의 핵심적인 기능인 한미군사훈련을 중단시키겠다고 트럼프가 이야기를 함으로써 마티스는 미군에 대한 권위도 약화되었고, 더구나 미국과 동맹 맺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권위도 아주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신용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한미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미연합훈련은 일본에 있는 미군, 따라서 일본 정부와도 관계가 있고, 또 아시아에서 미국과 동맹 관계 또는 협조 관계에 있는 호주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여러 나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안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쪽 논리를 그냥 받아들여 가지고 일방적으로 동맹국과 의논하지 않고 중단시키는 걸 보면서 그 나라들은 아, 이제는 중국 쪽으로 줄을 서야 되겠다. 미국 믿지 못하겠다. 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조치로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일본입니다. 그리고 미국입니다. 가장 득을 볼 사람은 트럼프가 아니고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 방향으로 가자는 움직임을 보여왔으니까 속으로는 환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재인 정권의 이익이지 대한민국 이익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안전, 국민들의 안전과 국가 이익을 대표하고 있지 않다고 지금 봐야 됩니다. 김정은의 안전을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보다도 소중하게 여긴다는 징후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정권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국민은 영원합니다. 국가 이익도 영원해요. 다행히 미국 여론, 미국 전문가, 미국의 예비역 장성들이 트럼프의 이 조치에 대해서 맹렬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여론도 비판적입니다. 또 이번 11월 선거가 걸려 있습니다. 미국 여론, 미국 언론, 미국의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트럼프의 이 실책을 비판하고 있는데 한국인은 그러면 구경만 하고 있을 것이냐? 이것은 우리 문제입니다. 우리 문제니까 우리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트럼프의 이 실책을 비판을 해야 되는데, 거기 앞장서야 될 세력이 누구냐 하면은 첫째는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여기에 대한 입장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선거 참패 이후에 내분을 겪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트럼프에 기대를 했던 한미동맹에 의존했던 한국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트럼프를 비판을 해야 됩니다. 트럼프에 대한 비판이 있어야 미국 안에서도 트럼프의 한미동맹 파괴 정책에 대한 비판이 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CNN을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미국 여론과 다르다 하는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미국 여론은 대체로 트럼프 김정은 회담에서 트럼프가 실패한 것 같다는 여론이 조금 더 우세합니다. 한국에서는 압도적으로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성공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트럼프 김정은 회담에서 한국이 더 안전해진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한미동맹이 약화되었는데 어떻게 한국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반발이 이렇게 없느냐. 특히 한국의 이른바 보수 세력들은 왜 침묵하는지 모르겠다. 저런 사람들을 믿고 한미동맹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미국에 감사하지만은 트럼프와 미국이 같은 건 아닙니다. 트럼프는 지금 미국의 이익도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트럼프의 이 실책을 어처구니 없는 북한식 논리에 따라간 이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야 됩니다. 의미 있는 반대 성명은 승우회에서 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물론 글을 쓰고 말하는 여러 사람들이 강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조직된 여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한국 국민들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라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사건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진실을 직시할 때 해결책도 나올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끔찍한 일이니까 자꾸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트럼프를 좋아했던 사람은 트럼프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면 개혁이 있을 것이다. 중국을 이 기회에 중국을 미국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아, 제가 말 실수를 했군요. 북한을 미국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북한에 당근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희망적 관측을 하는데 그것은 자기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은 트럼프 품에 안길 수 있는 정권이 아닙니다. 설사 북한이 미국 편에 선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희생되면 안 되죠. 북한이 미국 편에 서는 게 미국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한국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국가 이익을 중심으로 나의 가족의 직장의 자유, 번영이 어떻게 되느냐, 내 재산이 어떻게 되느냐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트럼프에 대한 올바른 비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트럼프의 팬클럽이 되고 한국의 우파는 사대주의자 이렇게 낙인 찍힐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히려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한미동맹을 이런 식으로 무력화시킨다면은 우리가 한국인이 선택할 방안은 NPT 탈퇴하고 핵무장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좌파 세력이 반대하겠지만은 그러나 미래의 한국 사람들의 민심의 변화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죽지 않고 살려고 할때 어마어마한 힘으로 생존 투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